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GS 칼텍스 베프로 기전입니다. 본선 24강전 7번째 경기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영우 8단과 백현우 초단의 대결인데요. 이 유일한 이 본선 24강 멤버 중에 백현우 선수가 초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백현우 초단은 이제 작년 10월에 입단한 새내기 선수인데요. 뭐 입단 이후 이제 GS 칼텍스 본선에 진출하는 등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참 특이한 경로로 입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세계대회 16강에 진출하면서 포인트 제도로 입단한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GS 칼텍스 베프로 기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GS 칼텍스 베프로 기전은 본선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결승전은 5번 기승부로 치러집니다. 네, 제한시간은 1시간, 1분 초기 1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3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이제 24강전도 두 판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김영우 8단과 백현우 초단의 대결입니다. 네, 이 대국의 승자는 이제 이동훈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한데 네. 백현우 선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영우 선수는 상당히 그 침착하고요. 장기전에 능하고 또 상당히 좀 끈질긴 바둑을 두는 반면에 네. 백현우 선수는 상당히 그 전투적이라는 기풍 정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초반에 주도권을 또 누가 잡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동훈 구단의 상대는 누가 될지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25기 GS 칼텍스 배 프로 기전. 본선 24강전 7번째 경기입니다. 김영우 8단 랭킹은 63이고요. 두 기사의 대결은 단 한 판도 없었습니다. 네, 김영우 선수 GS 칼텍스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7개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한 바 있는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본선 진출입니다. 작년에 입단한 신예 백현우 초단인데요. 아, 프로 통산이 8판밖에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 10월에 입단했기 때문에 뭐 대국수가 많지는 않지만 뭐 GS 칼텍스에 본선 진출하는 등 네. 6승 2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백합대 세계대회 본선 16강에 이름을 올리면서 포인트 점수 100점을 채웠습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자, 백현우 선수가 이 대국이 9번째 대국인데 입단하자마자 5연승을 달려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백현우 초단이 이제 그 연구생 시절에 연구생 내신 성적으로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일인데 또 16강까지 진출하면서 네. 포인트 제도로 입단했거든요. 그만큼 뭐 실력은 어느 정도 뭐 검증되었다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생 내신 입단으로 2개월만 더 채웠을 시에 입단을 했다고 하니까 네. 2개월 일찍 특별 입단을 한 케이스고요. 김영우 8단 같은 경우도 연구생 입단 내신 1위를 달성하면서 입단에 성공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연구생 내신으로 이제 입단을 이제 한 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그 1위 자리를 계속 그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내신 성적으로 그 입단하기는 그 쉽지 않거든요. 프로로서는 사실 이 선수의 대국을 처음 보는데 이 선수가 아마추어 때부터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 뭘로 유명했죠? 이미 뭐 프로 아마추어 함께 대결을 펼치는 오픈전에서 많이 얼굴을 비쳤었고요.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들을 상당히 많이 이겼어요. 미래이벨 신예 최강전 본선 16강에도 올랐었고 메지온베도 본선 8강까지 진격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각종 대회에서 활약으로 인해서 아마 그 포인트 제도로 입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포인트 입단을 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특히 이런 세계 대회에서 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큰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몽백 카페 16강에 진출한 것도 뭐 큰 점수를 획득한 것이지만 뭐 지금 얘기하셨듯이 각종 대회에서 아주 고른 활약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입단 이후에 백현우 초단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백현우 초단에게는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이 GS 칼텍스의 최고 기전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또 이 선수가 또 바둑리그의 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백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면 역시 바둑리그로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GS 칼텍스배가 더더욱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3-3-2 등장을 했습니다. 화전 바둑에서는 항상 3-3-2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우 선수도 상당히 그 장고파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뭐랄까요? 차분한 침착한 바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평소에 말하는 것도 상당히 차분하고 네. 느립니다. 느리죠. 그래서 제가 고향은 안 물어봤는데 혹시 고향이 충청도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제가 다음에 보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참 느려요. 그리고 정말 평소에도 차분합니다. 네. 이제 그 차분함이 바둑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백현우 선수 착수하는 모습 보면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입단하고 나서 GS 칼텍스의 본선 진출하는 등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항상 자신감이 넘칠 때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만큼 백현우 선수에게는 지금 중요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입단해서 잠깐 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또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반짝 활약이 아니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또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네. 특히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도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지금 우아기 쪽에 이제 흑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변 쪽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 하변 쪽 전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아기 쪽에 배석이 있어서 둔다면은 이런 쪽 걸쳐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그냥 우상기 쪽 산삼 침입을 했습니다. 좌하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아마 날일차 할 겁니다. 특히 삼삼 침입했을 때 이 좌하기 쪽의 변화가 가장 흑백 간의 간명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실전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백이 날일자 하게 되면은 이제 흑이 중요한 선수를 잡기 때문에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하네요. 백현우 초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선 흑진영 쪽으로 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보통의 바둑 이론이라면 이 우변 쪽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수들이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뭔가 상대를 좀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 화점에 있을 때는 이 삼삼 침입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백이 날짜하게 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니면은 우아기 쪽을 이렇게 두 칸 네. 전개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백이 한 칸으로 뛰었네요. 좀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날을 짜버리네요. 보통 한 칸 뛸 때는
흙이 또 밀어가는 변화도 있거든요. 밀고 백이 굳자 하면 뭐 이쪽 날일자 하는 이런 변화도 있는데 지금 중앙으로 날일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네. 바로 착점을 하네요. 백이 한 칸으로 둘 때는 계속 건드리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한 칸 뛰었을 때 손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흙이 손을 빼더라도 백이 둔다면 뭐 있거나 미는 정도인데 뭐 흙의 입장에서는 또 나와 끊는 뒷맛도 있고요. 네. 손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이 있게 되면 그때 날일자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뭐 착수가 거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그 자신감이 넘칠 때예요. 성적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입단 초기 네. 때 그리고 또 성적이 좋기 지금 뭐 6승 2패 그리고 뭐 체스카테스 본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때예요. 근데 김용우 선수가 큰 승부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노련하거든요. 네. 또 이런 선수를 또 잘 상대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씩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두 기사의 성향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용우 선수는 상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차분하고요. 네, 침착한 반면에 백현우 선수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네. 그리고 바둑도 좀 공격적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변 형태가 흙이 중국식 보석처럼 만들어진 형태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식 포진에서 지금 백이 삼삼을 들어가고 이제 흙이 뭐 중앙 쪽 날일자를 해서 지금 이 우중앙 쪽 흙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중국식 포진에서는 이제 백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보통은 이제 뭐 이쪽 걸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많이 두어졌던 변화인데요. 뭐 이런 진행이 되거나 또 하나는 뭐 이곳을 둬서 흙이 엉수하면은 백도 뭐 하변 쪽을 전개하는 네. 뭐 이런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뭐 일반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은 뭐 이쪽 그 우변 쪽 흙의 모양을 좀 견제한다면 또 위쪽을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날일자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지금 이런 곳이 선수기 때문에 뭐 이쪽 모자를 씌워서 우변 쪽 흙의 모양을 네. 견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가운 진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흙돌이 이제 이곳으로 오기 때문에 또 하변 쪽으로 본다면은 백에게 좀 이 백석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백도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초반 몇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초반에 이런 포석 진행도 그렇고요. 이런 스피드도 그렇고 두 선수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백현우 초단 같은 때는 뭐 항상 이 좀 패기가 넘칠 때죠. 그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입단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진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감, 네. 뭐 실력은 약했지만 예. 승부욕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뭐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백현우 초단이. 그러면 김영우 팔단은 올해 입단한 지 15년이 됐는데. 예. 사실 이런 큰 기전에서의 대결은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GS 칼텍스에서도 이제 17회 본선에서 이제 16강에 진출을 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본선 진출을 했는데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단 이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좀 네.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바둑 리그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였던 예. 것 같아요. 예. 백현우 초단은 갓 입단한 상황에서의 이 심리 상태를 좀 분석을 해봤다면 네. 이 15년간 그 프로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큰 기전에서의 대국을 하는 김영우 팔단의 심정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김영우 선수 입장에서도요. 지금 이제 김영우 선수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제 30대 초반인데
김영희 선수도 사실 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뭐 바둑리그라든지 네. 뭔가 좀 큰 무대에서 뛰려면 사실 이 GS 칼텍스에서 좀 좋은 활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백현호 선수 못지않게 네. 김영호 선수도 좀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또 올라서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백현호 선수 같이 이제 어린 선수들은 뭐 기회가 많겠지만 김영호 선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절실함에 있어서는 백현우 선수보다는 김영우 선수 쪽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현우 출단이 2001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살의 어린 선수인데 뭐 연구생 내신 성적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 전력을 보였고 그리고 뭐 세계대회 16강 그리고 뭐 각종 대회 그러니까 프로 아마 이 오픈 대회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는 등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네. 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입단으로는 여섯 번째 기사라고 하는데요. 가장 첫 스타트를 끊었던 기사는 바로 조인선 프로고요. 그 외에 최현재, 안정기, 이재성, 윤정식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 이 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때도 좀 얘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또 이 제도가 네. 입단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획득하기까지가 또 쉽지 않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포인트 제도로 몇 명이나 입단자가 나올지 네. 처음에 그런 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 6명 정도면 예, 뭐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오픈 기전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주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회가 좀 더 많아져야겠죠. 네. 많아진다면 또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이런 포인트를 또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전 진행에서 김영우 선수가 우변을 갈라쳤는데요. 바로 들어갔어요. 그 수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입니다. 저는 김영우 선수라면 뭔가 좀 기다리는 바둑을 두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때이르게 지금 갈라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런 식의 모자를 씌워간다면 백도 이제 이쪽 어깨를 짚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 백안점에 대한 공격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흙의 모양을 좀 견제하는 의미에서 좀 때이르게 좀 갈라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흙 입장에서도 좀 깊게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수를 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이런 포석 이론이라면 일단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큰 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쪽 걸쳐간다든지 뭐 이런 쪽 협공, 그러니까 이런 쪽이 정리된 이후에 차후에 뭐 이곳 우변 쪽을 갈라치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영우 선수가 지금 큰 곳이 아니라 지금 흙의 모양을 견제하기 위한 네. 그런 갈라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백현호 초단도 손이 빨리 나오다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수를 당하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은 가고 싶은 자리 같아요. 예. 예. 왠지 백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된다면 지금 두텀이라고 했던 이 흙 넉점이 좀 백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식의 진행보다는 흙돌이 이곳을 와서 백이 뭐 중앙을 진출한다면 뭐 이쪽을 두나요? 뭐 진출하게 된다면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우변 쪽 흙의 모양도 지키는 그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멀리서 다가가네요. 지금 이곳을 눈목자 하는 것이 백에 대한 그 압박감은 더 강하겠지만 사실 백이 뭐 한 칸 뛰게 된다면 공격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은 나중에 뭐 백이 뭐 이쪽을 둔다든지 뭔가 흙도 좀 약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앙 쪽 한 두 칸 정도로 공격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은 정말 준비된 포석이었기 때문에 손이 빨랐다면 이 수가 나오자마자 시간을 꽤 들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초반에 빠른 착점을 봐서는 백현호 초단이 이제 이 포석을 좀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늘었을 때 백이 날을 자 하면 뭐 어떻게 두겠다. 그리고 백이 한 칸을 뛰면 또 어떤 진행을 하겠다. 네. 그리고 백이 좀뭐 밀어가면 또 어떤 진행을 하겠다. 이제 초반 구성을 어느 정도 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좀 빠른 진행으로 진행되었다면. 그러나 이 수는 지금 백현호 초단의 구상에는 없던 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아, 지금 바로 압박을 했네요. 일단 방향은 이쪽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쪽이 아닐까 했는데 예, 좀 강력한 압박을 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백현호 초단의 좀 이런 그 공격력, 전투력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또 이런 그 패기가 있어야죠. 예, 신에다운 그런 또 패기를 백현호 초단이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김영우 팔단은 노련함을 또 보여주겠죠. 날일자로 탈출을 해가고요. 예. 백이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이 밀어가는 자세가 좀 좋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쪽에 두터움이 점점 생기게 된다면 우하기 쪽이 흙의 집이 또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날일자를 내서 지금 이곳 날일자와 지금 중앙 날일자를 지금 맛보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다운 노련한 행만데요. 네. 자, 위아래를 동시에 보고 있고요. 정말 설명해 주신 대로 이도를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당장 뭐큰 공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수보다는 이제 이두 칸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흙이 나왔기 때문에 백도 이제 이곳을 둬서 이두 곳을 지금 노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사실 이곳을 당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흙이 좀더 백을 압박한다면 이 붙이는 수가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곳 굳자 정도. 백현호 초단의 기풍을 감안한다면 이 붙이는 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붙이는 수까지요. 예. 그러고 보니까 김영우 선수가 벌써 8단이 됐네요. 예. 이제 30대이기도 하고, 2018년도에 8단으로 승단했는데, 네. 아마 조금 더 채우면 입신의 반열에 곧 오르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2018년에 8단이 되었으면 지금 뭐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뭐 성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예, 곧 9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단에서 9단 되기 위해서 좀그 기본 판수가 많기 때문에 좀 네.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아,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이 올라갈 때마다 기본 판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승단 대회를 통해서만 이제 승단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세계대회 우승을 하거나, 그러면 뭐, 특별 승단 제도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승단이 참, 빨리 되고, 또 9단도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초단부터 9단까지 아무리 빨리 되더라도 한 15년 정도는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실력만 있다면은 뭐 초단에서 9단 뭐 1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면 바로 이제 9단을 주게 되죠. 세계대회 우승이 아니면 중국은 9단을 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뭐 구단의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바로 이제 구단을 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 기사들도 승단대회에 이렇게 불참하는 기사도 많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굳이 승단대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언제든 승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무얼 준비 중인 걸까요? 근데 그 AI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정말 그 예상하지 못한 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랬던 건가요? 지금 이 수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안쪽으로. 이 수도 놀랍지만 다음 수도 놀랍습니다. 흙이 붙이니까 100도 붙였어요. 100이 안 받는군요. 네, 그리고 흙이 늘고 100이 이곳을 늘고요. 예. 정말 AI의 생각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실력으로는요, 도저히. 예, 뭐 이런 진행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둑 두 판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수도 정말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 수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100이 두개 되면 흙이 이제 이곳을 둬서 이제 흙이 자세를 좀 잡겠다는 의미고, 예. 이 교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찝는 수등이 선수기 때문에 이 눈목자의 좀 열붐도 좀 보강도 하고요. 우변쪽 모양도 좀 견고히 하고, 또 이 백에 대한 공격도 계속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지금 붙이는 수를 둔 것 같고, 만약 그냥 붙이게 된다면 역으로 백이 또 끼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반대쪽을 끊게 되면 늘어서 사실 여기서 백이 흑영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이 바깥쪽으로 두게 된다면 있게 되고, 이 양쪽에 또 끊어지는 약점이 남기 때문에 아마 그냥 붙이는 것은 이 백에 끼우는 수, 그 수를 피해서 아마 이 붙이는 수를 지금 AI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붙이는 수는 또 AI가 또 즐겨두는 수죠. 네. 그러니까 이 수는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백의 대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응수 타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준 진행도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수익기는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뭐 AI는 정말 그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변화를 검토해 보고 아마 지금 이 수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다른 변화는 아예 이곳을 두질 않고 지금 이곳 두 칸을 굳히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은 이 날일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흙이 지금 이곳 압박을 하고 지금 백이 밀고, 예, 뭐 이런 진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호 선수가 예. AI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저는 저 수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백현호 선수는 두었습니다. 여기서 또 김영호 팔단도 네. 놀라움을 안겨줄지요. 혹시 이 수를 두면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뭐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수를 둔다는 것이 백현호 초단도 이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즐겨두는 수지 네. 인간이 그렇게 즐겨두는 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두 칸으로 받고 그 진행 보여주셨을 때가 좀 더 인간적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 보통 이제 이 수는 백을 늘게 줘서 사실 이 날일자는 백도 좀 허점이 있는 그런 돌인데 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을 좀 견고히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흙도 호구 쳐서 이곳 늘게 되면은 뭐 흙의 자세도 좋긴 하지만 일단 이 교환이 과연 흙이 꼭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먼저 하는 경우는 드문데 아주 실전적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호 팔단의 다음 수도 기다려집니다.
백현우 선수는 AI가 제시한 수를 착수했는데 김용훈 팔단은 어떨까요? GS 칼텍스 100% 기전 본선 24강전 7번째 경기 진행 중입니다. 김용훈 팔단과 백현우 초단의 대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5기 GS 칼텍스 100% 기전 본선 24강전입니다. 저는 이 광고 보고 난 직후 예. 이 때가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우선 김영우 팔단에 대해서는 말이 좀 느린 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예. 백현우 초단은 베일에 쌓여있는 기사에 어떤 식으로 또 자신을 어필을 했을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뭐 김영우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를 잘하는 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말도 느리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백현우 초단은 저도 잘 모르는 기사이기 예. 때문에 또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국에 앞서서 두 기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들어볼까요? 네, 대집부 마음에 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을까. 첫 판에 좀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선수랑 만나가지고 만만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뭐 네. 저는 2019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연구생 내신 1위를 하고 있었지만 세계대회 16강에 진출하면서 포인트로 입단하게 된 백현우 초단입니다. 백현우 초단이 아직 네,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저에 대한 정보가 상대가 별로 없을 거고 바둑 둔 거를 제가 별로 못 봤는데 그 점을 잘 활용하면은 제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움 바둑은 네, 좀 아닌 것 같고 좀 초중반에 좀 유리하게 일단 판을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포석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네. 전투 하나는 누구랑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반에 전투를 유도해서 승기를 잡는 식으로 잘 안 되도록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이동훈 구단 이기고 8강에 올라가는 게 제 1차 목표고요. 한 판이라도 더 두고 싶은데 네, 뭐 저도 8강 정도는 가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백현우 초단의 바둑이 재밌고 화끈한 바둑을 두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24강 대진, 그러니까 첫 판의 이 두 선수의 대진에 대해서 두 선수 모두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백현우 선수가 갓 8판밖에 안 뒀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벌써 시청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신감도 넘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고 기전이 이 GS 칼텍스의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자신감이라면 특히 오늘 대국에서 자신의 그 이런 뭐 전투 바둑 또 팬들을 위한 재밌는 바둑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본인의 기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눈이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요. 네.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전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영우 선수 평소 이 스타일도 전투바둑보다는 중장기전으로 이끌어서 좀 후반에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데 네. 우변에 지금 갈라치는 선택을 하면서 어쩌면 초반에 지금 전투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 다음 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기풍이 전투는 분명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 네, 오히려 일부러 본인에 대해서 좀 숨겼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이 백현우 선수를 보면서 자극을 받았는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는 뭐 AI도 예상을 하지 못한 정말 그 파격적인 예.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흙에 붙인 수도 놀랐었는데 100도 붙여갔거든요. 그렇죠. 뭐 보통이라면 뭐 이곳을 늘어준다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붙여서 흙이 지금 이런 반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백안점은 제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곳을 하나 늘고 뭐 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 호구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전처럼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근데 백이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을 때 네. 오히려 이 교환이 지금 이쪽에 차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늘어두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팔단이 붙였다는 것은 글쎄요, 뭐 이쪽을 늘고 나서 뭐 이런 쪽에 뭐 뒷맛이 있나요? 치받아서 정리하네요. 아, 치받아서요? 근데 흙이 늘게 되면은, 그냥 뒀습니까? 흙이 늘게 되면 백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사실 이 백의 자세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진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 단수를 치고 호구치는 형태라면 가만히 늘었던 행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자세가 더 마음에 드는 형태일까요? 백의 자세를 본다면 이 자세가 낫죠. 예, 백의 지금 이쪽과 이쪽의 그 호구되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 교환이 조금 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는 있지만 이 백이 그냥 는 것에 비해서 백의 자세가 아주 그 힘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 자세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이 좀 더 다른 변화를 택한다면 이쪽을 끊고 네,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인데 네.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누가 누굴 공격하는 중인 거죠? 사실 흙도 좀 신경을 쓸 것 같고요. 아니면 흙은 뭐 이런 식의 또 타협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런 공격적인 선택을 한다면 뭐 가장 무난한 수는 역시 이곳 단수치고 호구치는 것이 서로 뭐 가장 간명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뭐 알기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아, 근데 당연한 곳에서 생각하네요. 침착하네요. 노타임으로 둘 것 같은데. 네. 밀어서 갔어요. 그곳이 아닙니까? 교환이 아깝다는 건가요? 저는 사실 당연히 이곳 젖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아마 저였으면 노타임으로 이곳 호구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영우 선수가 이 교환을 생략을 했어요. 사실 이 교환을 하지 않게 되면 흙에 이 한 칸 뛰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보통 뭐 호구 쳐서 늘게 해주더라도 귀쪽 같은 경우는 붙이는 맛이 있어서요. 뭐 계속 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생략했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사실 뭐 이곳은 한 칸 뛰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뭐 이런 식의 공격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흙도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을 또 느는 것은, 젖혀서 느는 것은 백이 호구치고 이런 식의 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으로 본다면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흙도. 네. 예. 그것도 지금 백이 이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쪽 한 칸 뛰는 수가 일감입니다. 그 민수는 정말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정말 밀어가니까 막대가 아까보다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밀어가는 수가 쉽게 떠오르는 수는 아닌데 보통은 이 호구고요. 그러니까 이 밀어갔을 때는 이 밀어간 수로 인해서 이 흙돌에 대한 좀 압박이 된다면 그때는 뭐 이견을 생략하고 밀어서 흙을 압박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이쪽 호구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가서 백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가는 네. 것인데 지금 밀어가더라도 사실 흙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면 이 흙돌에 대한 압박은 되지 않는 형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을 밀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밀어간 수는 조금 예상 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뭐 창고파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지만 백현호 선수도 그에 못지않네요. 오늘 초반 상당히 신중합니다. 인터뷰할 땐 시원시원했거든요. 예, 시원시원하고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뭐 입단 이후에 가장 뭐 중요한 일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때 목표가 이제 8강이라고 했는데 뭐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첫 관문인 24강전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입단하고 나서 첫 대국도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또 첫 본선 대국도 기억에 오래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 대국만큼은 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국내 최대 기전이니까 그렇죠. 예.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을 테고요. 또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GS 칼텍스 배가 기사들에게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상금도 크지만 이 대회에서 잘 보여야지만 또 바둑 리거로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GS 칼텍스 배가 항상 그 연초에 그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GS 칼텍스 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게 되면 바둑 리거에 선발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또 입장이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뭐 백현우 소단 같은 경우에는 입단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좀 네. 생소하기 때문에 감독들이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예, 눈도장을 확실히 또 찍을 수가 있겠죠. 예,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두텁게 늘어두었습니다. 발빠름에 있어서는 한 칸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늘어둔 수로 인해 우변이 좀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백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호구다는 자세가 백도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백이 호구되는 자세긴 하지만 흙이 쪽을 늘고 이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일단 흙이 느는 자세가 상당히 좀 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흙이 한 칸을 띄었으면 네. 백도 아마 이곳을 한 칸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흙이 이쪽을 늘었기 때문에 이곳을 가만히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수의 의미는 네. 이곳을 날일자는 것과 이 한 칸 띄는 것을 맛보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띄었다면 좀 얘기는 달라졌겠죠. 흙 백, 그러니까 백도 늘지 않고 이제 띄는 수를 택했을 텐데 네. 이제 흙이 늘었기 때문에 백의 대응도 달라진 것입니다. 늘어서 양쪽을 맛보기로 보겠다. 그렇죠. 네. 한 칸이었으면은 맛보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아, 이것은 네. 그러니까 흙이 한 칸을 띄었으면 백이 한 칸 띄고 그러니까 그냥 늘고 흙이 띌 때 백의 다음 응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둬야 될지 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한 칸 띄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이 만일 한 칸 띄게 된다면 그때 또 흙이 들여다보고 백을 잊게 하고 또 뛰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이 흙이 한 칸 뛴 것과 는 것은 또 백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16강에서는 21기 우승자인 이동훈 구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두 기사의 이번 목표는 저는 8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판을 이기고 네. 다음 상대 이제 이동훈 선수를 이겨야지만 8강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기사인지 지금 좀 헷갈리기는 한데 이번 대진에 있어서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 기사 모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네. 근데 만족했던 기사가 몇 명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두 선수는 이번 대전에 아주 모두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 서로 뭐 해볼 만한 상태죠. 네. 앞서 김영우 8단은 백현우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백현우 선수는 그 점을 노려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아무래도 백현우 선수 쪽에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우 선수에 대한 뭐 이런 기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뭐 바둑 리그라든지 뭐 퓨처스 리그라든지 이런 기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김영우 선수가 뭐 어떤 스타일이고 장단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백현우 초단은 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김영우 선수도 이제 백현우 초단의 뭐 기풍이라든지 그런 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대국하면서 느껴봐야죠. 예. 네. 궁금했던 점이 김영호 8단 정도의 연차가 되는 프로라면 대국을 하는 도중에 아, 이 선수가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나요? 예, 지금 몇 수 더 보면 알죠. 예. 그러니까 뭐 초반 뭐 포석을 어떻게 짠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 이 우변 쪽 처리 과정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보면 뭐 대충은 아, 이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 몇 수만 보면 알게 되는군요. 네. 아마 이제 김영우 선수도 그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야겠죠. 초반은 손이 빨랐는데 어느덧 시간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백이 늘었기 때문에 흙도 방향은 이곳인데요. 이곳인데 이곳이 아니면은 뭐 이쪽을 단수 쳐서 둬야 되고요. 근데 왠지 이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왠지 흙이 뒤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예, 역시 예, 이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백이 늘더라도 흙이 있게 되면 백이 나와 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면 뭐 흙도 견고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방향은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백도 뭐 이 교환은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환은요. 하고 뭐 이쪽을 뭐 한 칸 뛰는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변 접전에서 두 기사가 시간을 꽤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초반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김영우 선수 인터뷰에서도 이제 초반에 그 뭐 주도권을 좀 잡고 싶다 그런 네.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초반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우 선수도 이제 후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만 잘 짠다면 네, 후반은 충분히 볼 만한 승부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류수왕 6단이 했었는데 네. 김영우 8단과 류수왕 6단의 기풍이 좀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풍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좀 닮은 점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도 참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바둑도 느리고 음역대가 네. 상당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류수왕 선수도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좀 성격 급한 사람은 좀 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답을 들으려면 네. 예,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김영우 선수도 뭐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말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 아까 그 인터뷰 때 잠깐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도 노래 부를 때 노래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아, 들어보셨어요?
저희 옛날에 제가 같은 팀에서 좀 서포트를 해줄 때가 있어서 그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노래를 상당히 잘하고요. 그리고 또 류수항 선수도 앞서 좀 느리다는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수영할 때는 물개가 따로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그런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기사들인데요. 김영우 선수가 이게 목소리가 저음이잖아요. 예. 근데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저음으로 노래를 부르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버스커버스커의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김영우 선수 잘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감미롭게 잘 부르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바둑리그 감독을 하면서 김영우 선수와 이제 같이 보냈던 적이 있는데 김영우 선수가 노래 불렀던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으로 봐서는 네. 노래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같이 노래방을 간 적이 없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활약을 한 기사가 또 2호승 프로였거든요. 아. 어떻게 이번에 또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김영우 8단에게도 좀 공약을 제시해볼까요? 아, 그것도 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목표가 8강이었죠? 이동훈 구단을 이기는 그렇죠. 거죠. 예.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걸 2호승 4단도 뭐 신민중 구단, 이세돌 그렇죠. 구단 다 이기면서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GS 칼텍스대가 이변의 기전이거든요.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뭐 신진서 구단이 지금 2연패를 했지만 그 전 년도 이제 몇 년간의 이 성적을 보게 되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우승을 했고 특히 이 신의 기전, 그러니까 신의 기사들이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던 기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호승, 그러니까 정기대회 2호승 선수 같은 선수가 또 이번 대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 예상보다도 김영우 선수 신중하고 또 백현우 선수도 그에 못질 않네요. 사실 상당히 조금 젊은 선수고 그리고 이제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손이 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보통이라면 이 한칸 뛰는 수인데 근데 AI는 사실 뭐 이런 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느슨한 수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AI는 이곳을 하나 붙여놓고 이번에도 붙이는군요. 예, 붙이는 수 참 좋아해요. AI는 이제 교환시켜놓고 들여다보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밀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걸쳐가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진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흙이 중앙 쪽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병과 우하기 쪽 흙이 큰 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 뛰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흙이 한 수 더 둘 수가 있어서 큰 집이 나는 것을 좀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곳을 선수로 두어 놓고 네. 그리고 바로 우하기 쪽으로 손을 돌린 것 같습니다. 아, 이 수는 아까 AI가 제시해 주었던 수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목이었을 때 이제 이곳을 두어서 뭐 흙의 응수는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곳 젖혀가는 수, 뭐 느는 수, 이쪽 느는 수, 또 이쪽 젖혀가는 수 등이 있는데 네. 지금 실전처럼 두는 것은 백도 이제 2단 젖혀서 지금 뭐 이쪽 단수 치고 있고 흙이 있게 된다면 흙도 이 우변 쪽 실리를 얻을 수 있지만 백도 이것을 또 선수로 틀어막고 이 하변 쪽을 올 수가 있어서 이 진행은 백도 만족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흙의 두터움에 비한다면 이 진행은 백도 이 흙의 모양을 잘 견제한 형태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백현호 초단은 아주 공격적인 또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쪽 두 점이 더 급한 건가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이곳을 뭐 보통이라면 이쪽 꼬부려서 두는 수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부리게 되면은 흙도 이쪽을 아마 밀어서 두거나 아니면 이제 좀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백은 이제 때에 따라서 이 두 점을 버리고 이 하변 쪽 모양을 또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강하게 둔다면 이 미는 수예요. 네. 밀어서 이 두 점 잡는 것과 아니면 이 느는 수를 이제 맛보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이 단수 치게 되면은 뭐 두 점을 제압하는 뭐 이 진행이 가장 흑백 간의 무난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곳 이어가는 수고요. 근데 백현호 초단이 지금 19살의 그 어린 선수거든요. 사실 제가 저 나이 때는 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손도 빨리 나가고 좀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대구 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또 신중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이 연구생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습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경기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 실수에 의해서 승패가 이제 결정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런 신중함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세계대회를 경험을 해봤던 기사이기 때문에요. 예. 당시 몽백카페 62강에서 일본의 무스우라 유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32강에서는 일리아 식신, 러시아 선수죠. 예. 승리를 거두면서 16강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사실 뭐 본선 진출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또 본선 진출해서도 16강까지 진출한 것은 정말 뭐 대단한 실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코 뭐 운만으로는 좀 네. 불가능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일리아 식신 선수 좀 쉬운 상대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 중국의 이링타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지금 백현우 선수가 그것을 밀고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가장 무난한 진행입니다. 뭐 밀고 예, 단수 치고 좀 제압하고요. 뭐 가장 알기 쉽게 예, 흑백 간에 좀 정리가 됐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다음은 아마 이제 이쪽 와야 될 겁니다. 지금 이곳 두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흙이 날을 짜게 된다면 백이 상당한 그 흙에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급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뭐 백이 강하게 두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은 흙도 이쪽을 넣는다든지 해서 지금 이곳 백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둘 것 같고요. 아마 뭐 이렇게 타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아래를 단수 칠 때 흙도 두 점을 단수로 잡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조금 더 크게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뭐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 수도 가능합니다. 그 수도 가능한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그 활용을 당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 들여다보고 뭐 당장은 뭐 별다른 수는 없긴 하지만 추후에 뭐 이쪽 뭐 붙여서 뭐 둔다든지 이제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수는 있지만 예, 둘 수는 있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 이 잡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뭐 공격적인 뭐 기풍이라면 뭐
있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두 기사 모두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자, 단수가 아니라면 어느 곳을 생각 중인 걸까요? 자, 과연 김영우 8단의 다음 선택 어딘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5기 GS 칼텍스 배프로기전 본선 24강전 김영우 8단과 백현우 초단의 대결이고요. 백현우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초반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두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순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첫 수부터 좀 진행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오늘도 337입이 등장을 했고요. 지금 백이 한 칸을 뛰었을 때 이 날일자가 좀 예상 외였습니다. 지금 이 우변 쪽을 전개하니까 사실 그 김영우 선수가 이렇게 전투를 즐겨하지 않는 기풍인데 네. 조금 때이르게 우변 쪽을 갈라쳐왔고 흙이 모자를 씌워서 지금 압박을 했는데 이 붙인 수가 또 재미있는 수였고요. 아, 여기서 또 김영우 선수도 그냥 늘지 않고 또 이 중앙 쪽을 또 붙여가서 또 새로운 변화를 구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백이 이제 이쪽을 붙여서 지금 이 우변 쪽에 이제 흙이 중앙 쪽으로 늘다 보니까 이 우변 쪽 흙의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훈 선수가 이제 견제 차원에서 이제 붙였고요. 흙도 반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흙이 밀어간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두 점을 잡게 되면 뭐 가장 무난한 좀 간명하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 선택을 했는지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자, 홀로 앉아있는 김영우 8단이고요. 사실 단수가 아니라면 단수를 예. 쳤네요. 역시 뭐 단수 아니고서는 뭐 다른 데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흙이 이곳에 두터움이 없다면 흙도 뭐 백도 다른 반발을 좀 생각하겠지만 지금 흙이 두터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도 이 단수 치는 자세가 아주 좋은 모양이죠. 예. 그리고 흙도 뭐 두 점 잡아서 늘어서 두었네요. 예. 그러네요. 뭐 지금 굳이 이곳을 단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늘어두는 것이 중앙 쪽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두터운 쪽을 택했네요. 앞서 그 중앙에 백이 늘었을 때 그 위아래를 둘 수 있는 수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한 칸의 방향이 아래쪽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게 보통이군요. 이곳이요?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지금 이곳에 돌이 이런 교환이 없을 때는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우변 쪽과 우악 이쪽 흙의 모양을 또 견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이 맞지만 지금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사실 두터운 쪽으로 백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백이 둔다면 이곳이 아니라 이제 이쪽을 한 칸을 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뺐을 때는 이런 모자 씌움이 네.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네. 아, 손을 뺐네요, 그래도. 하변을 받아줍니다. 네. 아마 김영우 선수는 이제 흙이 모자 씌우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이 흙의 자세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일자 했을 때는 백이 붙이고 이제 끼우게 되면 흙도 약점이 있거든요. 뭐 가장 알기 쉽게 둔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흙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흙이 이제 굿자를 하게 되면 백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끊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만일 백이 이제 이쪽을 뛰게 된다면 흙이 이쪽을 이제 늘어서 두텁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흙이 압박하는 자리가 상당히 아픈 곳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먼저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은 중앙인데 네. 백현호 선수가 어떤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곳 하나 붙여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여서 이쪽을 조금 뭐 견고히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이쪽 날일자를 해서 교환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제 이곳 굿자를 해서 이제 백을 압박하는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활용을 통해 응원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흑이 뭐 이런 쪽에 침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 중앙의 백에 대한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붙여서 좀 선수 활용을 해놓고 좀 견고히 만든 이후에 뭐 중앙 공격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이는 아예 중앙을 두지 않고 역시 33을 선택했습니다. 33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집으로 큰 자리라는 것이죠. 네. 이견을 하고 이곳에 빵단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굿자가 아니라 이제 날일자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런 선택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 연결시켜주는 쪽이네요. 일단 중앙을 압박을 하게 되면 백이 연결은 되긴 하지만 이 중앙 쪽의 제공권을 또 흑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곳 하나 붙여보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페이스라면 지금부터 좀 일찍 초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투적인 성향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수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제 뭐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뭔가 좀 난전으로 좀 끌려는 그런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김영우 선수가 그렇게 쉽게 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워낙 또 노련한 선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투를 즐겨하지는 않아요. 네. 네, 전투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기사라면 이런 우변과 같은 형태의 미생마가 떴을 때 네. 계속 그곳에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공격 대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공격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흙이 뭐 날일자 씌우더라도 백이 뭐 한 칸 뛴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공격은 받질 않습니다. 예,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변 쪽을 붙인다든지 뭔가 사전 공작을 해놓고 백을 좀 더 그 괴롭히는 방법도 또 하나의 그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AI가 제시했던 수로는 조금 그 공격 면에서는 심심하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얘가 워낙 이런 붙이는 수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나 붙여서 산소 공작을 좀 해놓고 좀 벽을 만든 이후에 이 우중앙 쪽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런 교환을 아예 생략하고 바로 씌워갔거든요. 그렇다면 흙이 붙여왔을 때 제가 아까 예상한 것은 백이 늘어서 이렇게 순순히 응수를 해주는 진행이었는데 네. 또 이곳을 또 백이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벽이 있고 백이 강하기 때문에 늘질 않고 이런 식을 젖혀서 2단 젖혀간다면은 뭐 이런 식의 또 반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흙도 이런 반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백현호 선수가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보는데 어린 선수답지 않게 침착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상당히 신중하네요. 예, 손가락의 움직임이 재밌네요. 그렇죠. 보통 이게 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술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형세 판단을 할 때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다섯 네. 손가락이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바둑 대국하면서 뭐 좀 습관일 수도 있고 이제 기사들마다 이렇게 바둑 때 습관들이 또 있잖아요. 예. 또 뭐 습관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둑이 뭐 그렇게 심각한 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의미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네요. 형세 판단을 하기에도 계산할 만한 집이 그렇죠. 좀 빠르죠. 지금 형세 판단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집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뭐 개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아이도 예상을 했지만, 중앙 공격이 아니라면 역시 뭐 이런 3-3 침입이 뭐 유력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바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바로, 중앙에 대한, 백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보류를 해두고, 가장 큰 자리인 좌상계 3-3을 들어갈 것인지. 이 페이스라면 오늘 두 선수가 아마 최장시간 또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항 선수가 둘이에요. 그러네요. 저는 김영우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네. 했는데 백현우 선수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전투를 좋아하는 장고형이지 않나. 예, 지금까지 두는 걸로 봐서는 장고파 같아요. 지금 오히려 김영우 선수보다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백현우 초단이 입단 당시에 그 전투도 좋아하지만 실리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아래에 붙이는 교환들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백집을 좀 굳혀주는 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 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흙이 이곳을 들어갈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예, 희박하기 때문에 뭐 이곳을 이제 붙여준다기보다는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좀 사전 공작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백이 뭐 이렇게 받아만 준다면 흙이 뭐이 교환을 뭐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씌워가는 진행이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러나 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흙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래에 대한 수요 기준인 걸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으로 본다면 이제 중앙이 맞긴 한데, 일단 이런 식의 뭐 사전 공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의 붙이는 수가 등장을 했을 때 백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또 이곳에 대한 변화도 먼저 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의 술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모자부터 물어봅니다. 그냥 굿자를 하는 것은 백도 이제 붙여서 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고 이런 진행이 된다면 연결은 되지만 백의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중앙에 흙에 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백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한 칸을 띄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환이 있다면 좀더 백을 압박하는 데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쪽 교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백의 반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를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네요. 그 교환을 하고 붙였네요. 수순을 바꿨습니다. 막 착수한 돌에 땀이 맺혀 있어요. 그 지금 반발은 어렵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중왕 쪽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자꾸 돌이 오게 되면 점점 더이 백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자칫 백이 이쪽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흙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는다든지 해서 이한 점을 버리고 이 우중왕 쪽백 전체에 대한 공격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또 백도 이 반발이 또 쉽지는 않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받아주는 정도인가요? 받아준다면은 아까 같은 진행이 돼서요. 바로 연결은 어려운 그리고 건가요? 지금은 흙도 들여다보고 지금 이런 식의 공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더 백을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교환이 있다면.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느는 것은 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당했어요. 백이. 예. 백이 뭐 연결은 가능하겠지만. 중앙은 괜찮은데. 그렇죠. 네, 역시 손을 뺐습니다.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자리 같아요. 오늘 보니까 김영우 팔단의 컨셉이 상대가 붙이면 같이 붙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쪽을 붙이니까 또 이곳을 붙였고요. 네. 또이 하변, 아래를 그러니까 붙이니까. 붙이니까 또 중앙 쪽을 붙였는데. 근데 하변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백이 붙여서 이제 중앙 쪽은 보강이 되지만 흙이 젖혀서 끊고요. 네,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때려내는 것은 이쪽을 막혀서 백이 곤란하거든요. 이어야 하나요? 그러면 백이 이어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이곳을 찔러서 네, 이곳은 작겠지만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면 백이 많이 당한 형태죠. 그리고 여전히 이곳 두툼이 있다면 흑에게 이곳을 밀려서 뭐 백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중앙 쪽에 흙에 또 두터움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진행이라면 뭐 흙이 만족일 것 같습니다.
굳이 당장 중앙을 건드리지 않고 하변부터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견은 하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흙이 바로 막는 것은 백이 끊어서 이렇게 두나요? 근데 흙도 실리가 크지만 백도 이곳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보다는 아까 그 진행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이 진행이 흙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쭉 밀어가는 진행입니다. 네. 아, 그런데 백이 중앙을 붙여가니까 흙 막대가 좀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하변 쪽 변화를 그려드렸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하변 쪽은 백이 많이 당한 형태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 변화는 흙이 좀 만족일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우 선수 장고파라고 했는데 백현우 선수가 더 장고파네요. 네. 글쎄 여기서는 뭐 고민할 이유가 좀 없어 보이는데 어쩌면 뭐 흙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쪽 젖혀가는 뭐 이런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고를 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좀 자신감 넘치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뭐, 프로 입문 이후에 지금 아홉 번째 대국인데 네. 또 가장 큰 무대에서 또 두는 거잖아요. 또 첫 본선 대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그 몽백합배 본선 기록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입단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정보를 그때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랭킹이 반영되기까지 쉬운 판을 채워야 하는데요. 네. 또 몇 위로 진입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GS 칼텍스배의 큰 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만큼 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랭킹을 올리는 데도 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대구 판수가 몇 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운 이제 그 기준 판수를 채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기준 판수를 채우게 되면 이 랭킹이 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김명훈 프로가 20위 때 진입이 가능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니까 좀 김명훈 프로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명훈 선수도 상당히 그 기풍이 전투적이잖아요. 네, 전투적이고 또 이런 또 치열함 네. 그리고 이런 또 승부근성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백현우 초단도 또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외모는 전혀 아닌가요? 외모도 조금 예, 네. 이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닮은 것도 같네요.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러운 게 좀 누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두 사람 닮았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서로 나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외모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김영호 초단을 보면 저는 항상 그 연예인 그 누구가 생각납니다. 연예인이요? 예. 가수거든요. 가수요. 예. 일단 잠시 후에 김영호 프로의 얼굴이 예. 좀 자세히 잡혔을 때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닮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팀 선수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거, 친구도 있고 또 좀 고개를 갸웃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저는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알 수 있는 가수인가요? 아, 그렇죠. 유명한 누구나, 가수군요. 그렇게 뭐 유명하다기보다도 이름 되면 알만한 가수죠. 네. 자, 조금 더 줌인해서 이 선수를 이 선수의 뭐 누가 닮았는지 누굴 닮았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습니까? 그 부부가 가수잖아요. 아, 부부가 가수라면은 네. 이무송. 아, 죄송합니다. 실망, 너무 갔나요? 실망입니다. 조갑경 홍서범. 아. 너무 갔죠? 아니 근데 저는 딱 김영호 선수 얼굴 보면 부부가 가수 그 사람이 딱 생각나거든요. 중간에 정자 들어가고요. 네, 제가 네.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요. 네, 네 시청자분들은 알 것 같, 알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좀 이런데 좀. 그 조정치라고. 아, 그 정인 예, 조정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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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딱 저는 김영호 선수 보고 얼굴 보고 나서 너무 닮아가지고 TV 볼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닮지 않았습니까? 답변은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김영호 프로가 그 얘기 듣고 괜찮아 하던가요? 웃죠 뭐.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네, 좀 사진을 나중에 좀 붙여서 네. 비교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제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이 기사들도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네. 뭐 스포츠 스타들하고 좀 닮은 얼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윤현석 구단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근데 예전에는 저도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네.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에 제가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바둑계에 계신 분들은 뭐 제 별명은 잘 알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바둑 기사인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데 누구 많이 닮았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조정치 씨였는데 네. 제가 조갑경 홍서범 부부까지 갔었거든요. 저 그 얘기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또 아, 가수가 그 부부라길래. 이무송 씨 얘기 네, 나오고. 네, 노사연 예. 이무송 부부까지 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자, 백현우 선수의 장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 걸까요? 중앙 부분에 대한 싸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